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5·16 국시대에 있던 후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후진은 강족인 요장이 건국을 해서 384년부터 417년까지 33년간 지속된 나라입니다. 중국 서북방에 거주하던 이민족인데 후한 때, 한나라 말기 때 내륙으로 이동을 해서 산시성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족장이 요익중, 그 다음에 이제 요양, 요장, 이 사람들이 전조, 후조, 전진, 동진 때의 용병으로 활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후진을 건국을 하게 된 거죠. 383년에 비수대전에서 동진과 싸운 전진이 패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쪽의 동진한테 북쪽의 전진이 패배를 합니다. 전진에 이때 황제가 부견이었는데 부견의 장군이었던 요장이 반란군에게 패배를 하고 황제인 부견의 처벌이 두려워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384년 요장이 대선우를 자칭을 하면서 후진을 건국을 하게 됩니다. 전진의 부견에 맞서서 관중 북부를 장악을 합니다. 385년 서연이 장안을 함락하자 요장이 도망가는 전진의 황제, 3대 황제 부견을 사로잡아서 살해를 하면서 이때 이제 전진이 멸망을 하는 거죠. 386년 이 후진이 장안을 점령을 하고 황제의 즉위, 후진의 황제의 즉위를 합니다. 요장이. 후진의 요장은 관중의 패권을 두고 진주의 거점을 둔 그러니까 지금 간수성 동부 지역인 진주 이 진주가 지금의 이제 간수성 동부 지역에 있는 진주에다가 거점을 둔 전진의 부둥과 오랫동안 전쟁을 하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저 부둥은 이제 그 전진의 마지막 그 적이죠. 그러니까 부견이 이제 그 사로잡혀 살해가 되면서 이제 부둥이 도망을 가서 간수성에서 그 전진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던 거죠. 여기와 이제 후진의 요장이 관중의 패권을 두고 오랫동안 전쟁을 하게 됩니다. 393년에 후진은 요장이 죽고 건국자인 요장이 죽고 요흥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전진의 부둥을 격파를 하고 살해를 하고 드디어는 관중을 평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진이 완전히 이제 몰살시킨 거죠. 그러니까 383년에 비수대전에서 전진의 세력이 약해지고 384년에 이 그 후진이 건국을 되면서 그다음에 그 385년에 바로 뭐 이제 그 비수대전 2년 만에 그 장안을 함락시키고 요장이 그 전진의 부견을 살해를 하고 그다음에 그 거의 그 한 10년 후 그러니까 393년 8년 후에 요장이 사망한 후에 8년 후에 그 부둥을 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진세력이 완전히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때는 이제 후진은 이제 요장이 죽고 이제 요흥이 이제 그 일을 이제 마무리를 한 거죠. 399년에 동진을 공격해서 낙양을 점령을 하고 한수, 회수 이북 지역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400년 서진을 멸망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401년 후량, 남량, 북량, 서량을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쪽에 있던 이 남량, 북량, 서량, 후량 해서 서북쪽 지역을 간수성하고 뭐 이쪽 지역을 완전히 이제 또 다 그 지배를 후진이 다 지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402년에는 드디어는 이제 그 새로 떠오르는 또 세력 북이에게 패배를 하고 십역과 양주를 상실을 하게 됩니다. 이 십역이라는 거는 지금의 이제 산시성 앵분현이라고 돼 있고 양주도 상실하는데 양주는 또 이제 간수성의 중부 중서부 지역을 다 북이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403년에 양주의 후량을 멸망을 시키고 403년에는 양주의 후량을 멸망시키고 405년에는 후구지를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407년에는 남현을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남현은 이제 산동 지방에 있던 거죠. 어떻든 이런 식으로 계속 전쟁을 하다가 409년에 한나라와 동진과 오랜 전쟁을 계속했기 때문에 국력이 쇠퇴를 하게 돼 있습니다. 416년에 반란군을 진압을 하고 요흥이 사망을 하자 요홍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417년 동진의 유유 이 유유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송나라를 건국을 하죠. 동진의 유유가 장군인데
이 유유가 건국한 송나라를 이제 유송이라고 부르죠. 서기 1000년경에 송나라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417년 어떻든 간에 그 동진의 장군인 유유의 공격을 막아내지만은 내분으로 인해서 수도 장안이 함락이 되고 후진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진은 초대 황제인 요장이 384년부터 9년간을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대인 요흥이 22년 그 다음에 3대인 요홍이 2년 이렇게 총 3대 황제 33년이 지난 후에 멸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세력을 펼치고 화북을 통일하고 펼쳤을 때가 2대 황제인 요흥. 이 요흥이 22년간 통치를 하면서 가장 세력을 떨치다가 결국에는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후진의 역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